링크라는 순간 자동으로 소액 결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 60만 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60만 원이 소액이죠. 모임은 소액이죠. 아니 소액 결제는 전화 요금이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한참 뒤에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누르면 곧바로 결제가 그렇죠.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해킹 당한 거야. 해킹 당한 거야. 아니 나도 해킹. 뭐가 궁금하면 눌러보는데. 맞아요. 누르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이벤트가 한 10수개가 뜨거든요. 근데 이걸 안 치우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X를 해야지. X를 하는데도 연결이 돼요. 잠깐만요. 이재원 아나운서 지금 많이 눌러봤다고요? 나 많이 눌러. 고지 나왔어요? 이거 고지서 나왔어요? 아니 나온 적은 없어요. 다음 달에 한 120만원 나왔어요. 다음 달에. 실제로 요즘 이런 사기가 많을 것 같아요.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그렇다 보니까요. 아, 예,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 유명한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여행 이벤트 사기가 있었는데요. 네. 참가비라고 해서 여행보험료, 선불카드 구입비로 25만 원을 송금하면 500명을 당첨하여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물론 25만 원이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500명이 만약에 송금을 했다라고 하면 피해금이 1억 원에 달하게 됩니다. 7천만 원. 이와 더불어 여권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보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정보 유출 그런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코베 가네요. 아니 지금 이게요. 정말 너무 놀라운데 이런 거에 당했어요. 아까 뭐 소액 뭐 60만 원 네. 이게 결제가 됐어요.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규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빨리 찾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아까 잠깐 김복주 교수 설명한 것처럼 당하고도 모르는 이유가 나중에 휴대폰 요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 고지서에 들어와 있으니까 무심결하게 넘어가요. 그나마 액수가 많으면 찾아보기라도 하는데요. 네. 1, 2만 원 정도 휴대폰 많이 쓰는 분들은 그냥 당하고 모르고 계속 당하는 분들이 있죠. 아니 심지어 누적된... 휴대폰 고지서 요즘 잘 안 보지 않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빨리 경찰서에 가서 이걸 신고를 하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라는 걸 써두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휴대폰 ARS 센터라든가 아니면 이 중재해주는 데 신고를 하면 아 이거는 정상적인 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거래를 취소를 하고 이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도 빨리 해주면 좋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시간이 너무 흘렀다든가 아니면 본인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서 그러니까 혹시 불안하시면 없애거나 아니면 좀 낮춰놓으세요. 당해도 저렇게 크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한도를 낮추시면 네. 근데 통신사에 전화하셔서요. 네. 내 핸드폰으로 살 수 있는 소액 결제 금액 한도가 지금 얼마로 돼 있냐고 꼭 물어보셔야 돼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이거 몰라요. 그냥 막아달라고 하면 돼요.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돼요. 그 화면에 나온 걸로 돌아